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절망적으로 변화할 때가 있어요. 첫 아이가 어렸을 때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동자가 노래진 거예요. 깜짝 놀라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간 수치가 2000이라는 거예요. 선생님의 말씀이 한 두 주 정도 지켜보자고, 이러다가 낫는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났는데 배는 불러오고 복수가 차고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. 근데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.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는 두려움이 내 목을 꽉 누르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내가 기도를 하려면 먼저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구나. 여러분,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눈앞에 보여지는 이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근데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. 우리에게 어떤 무슨 남다른 의지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다른 무슨 용기나 배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그것은 믿음밖에 없어요.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베드로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.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.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지우죠. 근데 그 불 속에 네 명이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의 아들 같으니까. 그는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. 주님께서 그 불 속에 던져진 그들과 함께하고 그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. 이 세상에 뭐가 없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, 우리가 믿는 예수님,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는 예수님, 여러분, 그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이 불같은 세상 지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.